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계단을 올라옵니다. 갑자기 손에 쥔 돌을 던지고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쏟아집니다. 지난달 15일 새벽 광주 봉선동의 한 악기사 진열창에 술에 취한 남성이 큰 돌을 던져 7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. 누가 실수로 쳤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돌멩이가 들어가 있었어요. 안에. 그러면서 아 이건 누가 고의적으로 했다. 폐쇄 회로를 확인해 본 결과 범인은 광주도시철도 현직 기관사로 근무 중인 40살 김모 씨로 드러났습니다.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과 악기사 간의 잦은 갈등으로 골이 쌓이자 보복을 가한 겁니다. 피해도 뭐라 하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끝을 받았고 그날도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 전자 먹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큰 실수는 했습니다.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저희도 이제 몰라 있었고 그 경쟁 끊었던데 흥하면서 소리했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. 저희도 알고.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도시철도공사 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